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망고보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유튜브 템플릿을 이용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썸네일로 사용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템플릿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썸네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고보드 서비스에서는요, 이 PNG나 JPG처럼 그림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영상 형태도 지원되고 그 다음에 PDF, PPT 형식들도 다 지원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PPT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디자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PPT로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발표 자료를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PD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튜브 썸네일은 많이 안 하고요. PDF 형식은 왜 하냐면은 이것을 이제 인쇄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발표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 PNG로 인쇄를 하는 것보다도 PDF로 원본 그런 화질들을 유지를 하면서 인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 배너를 제작을 해서 회사 앞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PNG 파일로 하면은 다 깨져버립니다, 화질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냥 이 PDF를 받으시면 안 되고 약한두배 정도 크기 뭐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또 10배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용하고 이제 제휴 인쇄용할 때 여러분들이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것을 배너를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인쇄물로 가져오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땐 크기를 10배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2배 정도로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10배 정도로 하면은 사이즈가 초과됐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휴 같은 경우에는 망고부드에서 제휴된 곳으로 이제 인쇄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용으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약 2배 정도로 하는 것이 이제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기에서 이 인쇄를 할수 있는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제가 제목은 설정을 안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화질을 좀 키우더라도 예, 깨지는 것 없이, 예, 거의 깨지지 않죠. 깨지는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는 PNG 파일을 주면은 이제 원본 파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 PDF 파일들을 예, 최대한 크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영상하고 옆에 있는 GIF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인트로 영상 같은 경우나 아니면 홍보용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이 동영상이란 것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12개 정도, 그 다음에 작업당 최대 슬라이드가 60개, 일반 사용자는 4개, 학생은 2개, 이 무료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이나믹도 예, 이거 무료 사용자는 2개 정도 하고 프로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영상을 많이 뭐 하루에 매일매일 만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 버전에 다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 때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뭔가 홍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신다면은 예,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제 다이나믹 같은 경우도 많이 씁니다. GIF 형태로 특히 많이 출력을 해서 저희가 그 블로그나 그런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 영상이 이제 샘플이 나오는데, 요거 선택하지 않고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GIF 다음으로 하시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이제 썸네일 형태로 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조 같은 경우에도 뭐 위로 당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깜빡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GIF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받을 것이냐 해서 안내가 나옵니다.
G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표 이미지로 만약 표시를 하시면요, 이렇게 그 모바일이나 PC로 볼 때도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조금 네트워크가 느린 곳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GIF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P3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잠깐의 동영상,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둘다 이제 MP3, MP4처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GIF 같은 경우가 또 용량이 조금 더 적죠. 예, 적고 이거는 사진을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나 그런 데에서는 MP4보다는 차라리 GIF로 하셔가지고 사진처럼 올리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GIF를 이렇게 여시면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여기다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금방 저희가 생성을 했던 요 GIF 있죠? 요것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전송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게 용량이 지금 현재 보면 약간 1메가 정도 됩니다. 1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에 그대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영상 같은 경우는 대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 GIF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들도 바로바로 그 썸네일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하고 다이나믹 요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유라고 하는 또 버튼이 있어요. 이 공유 기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비공개입니다. 이게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로 놓으시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쪽 URL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이제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개로 한 것은 어디 이제 공유가 또 되냐면요. 사용자 갤러리 있죠. 이 사용자 갤러리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한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망고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하신 거고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지도사 뭐 이런 자격증을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분이 현재 망고보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나온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육 자료를 만든다면은 이렇게 홍보 자료를 만든다면은 참고를 해서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이제 꾸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이제 사용자분들이 공유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저희가 프로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폰트나 그런 것들이 뒤에 마크가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크가 이렇게 새겨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폰트에 마크가 새겨진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프로 버전에 지원되는 그런 폰트들을 사용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망고보드에서 지원하는 그런 템플릿의 몇 가지 기능들을 더 한번 살펴봤습니다.